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위조를 해라 라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제가 제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Our job is to publish information that powers don't want to be on the public place.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7월 18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제2의 국정원 협조자 60살 김모 씨가 스스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국적인 김 씨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가장 핵심 위조 문서인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국정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 씨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대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과 관련해 가짜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2의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30일 오전 인천을 통해 배편으로 입국했다가 입국 통보를 받은 검찰 수사관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김 씨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조 문서인 유우성 씨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룽시 공안국 회신 문서 위조와 실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 팩스를 빼돌리는데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 발표 전인 지난 3월 수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출입경 기록 입수를 지시한 국정원 김보현 과장의 진술을 통해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검찰 조사와 최근 재판 과정에서 김 과장은 김 씨에게 1,000만 원 이상 대가를 지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국정원이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김 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원아 씨처럼 김 씨도 문서 위조 한 건당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정원이 비용 문제 때문에 협조자들을 통한 출입경 기록 입수에 난색을 표시하자 당시 담당 검사인 이문성 검사가 5천만 원이 들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전화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보 라인을 통해서 받는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 검사는 이미 이 문서들이 다 문제가 있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고 위조했을 가능성 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또는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위조를 해라라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보여져요.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와 함께 자진해서 입국한 배경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중국에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자 중국 공안 당국의 조사를 피해 국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가 중국에 머물고 있어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이달 초 기소 중지하고 사실상 수사를 접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공조에 따라 지난 5월 중국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고 신원 불상자에서 김 씨로 실명을 특정해 수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위조범죄 관련자를 통보해달라는 중국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로 알려줬을 뿐 나이와 이름 등 구체적인 신원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자진 입국에 따라 검찰이 수사의 미연적이었던 허룽시 출입경 기록 관련한 위조 경위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씨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핵심인 허룽시 출입경 기록 관련 위조 혐의를 국정원 직원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위조 문서들은 모두 이 최초의 위조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 진행에 따라 이미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협조자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절차를 밟고 기소할 예정이어서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정유신입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참패로 끝났습니다만 눈여겨볼 만한 도전도 있었습니다. 평택 을구의 김득중 후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으로 정리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 싸워온 그는 진보 단일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낙선이 뻔한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싸운 김득중 후보. 그의 실패했지만 의미 있었던 싸움을 신동윤 PD가 지켜봤습니다. 개소식 할 때는 좀 남편이 자랑스럽다, 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 조금 했었어요. 그런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 맨날 투쟁만 해가지고. 137표, 125표. 김득중이 조금만 분발해서 10% 넘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730 재보궐선거 평택을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결과는 득표율 5.6% 낙선이었습니다. 출마자 가운데 가장 적은 표를 받았습니다. 개인을 떠나서 함께 이렇게 뭔가 새로운 정치를 이 지역에서 역사를 새롭게 쓰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심들이 모아졌는데 이 힘이 직접적 결과에는 사실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가 선거에 뛰어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숨기고 무릎이고 일관하고 경기 평택역 앞 재보궐선거 일주일 전이자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 날이기도 합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로 5년을 지내온 김득중 후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4월 16일부터 지금 100일 되는 오늘까지 여전히 실종자 유가족들의 이 정말 울부짖는 이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서 좀 외면되고 있고 특별법도 지금 현재 표류되고 있잖아요.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고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77일간의 옥새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밟나 밟나 밟아! 그럼 어떡해?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공권력의 무자비한 진압과 덧씌워진 사회적 편견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회가 하다못해 이 지역, 하다못해 가족까지도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을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봤잖아요. 김 후보는 사측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고자들과 함께 정치권에 호소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선거 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쟁점되면 뭔가 오는 거예요. 정치에 우리가 오지 말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적인 게 2012년도 대선이 그랬잖아요. 대선을 앞둔 그 한 6개월의 상반기, 하반기의 그 기간은 사실 대한문에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왔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해고자를 비롯해 그 가족들 2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730 국회의원 제외 선거가 정치인들에게는 자유와 배치 권력의 다툼이겠지만 쌍용차 해고자와 고통을 받는 이들에겐 죽느냐 살이냐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정치를 직접 받고 등지에 박힌 고통의 표창을 스스로 뽑아버리겠습니다. 여도 야도 우리에겐 고통만 줬습니다. 개발 방식을 논의한 제도적인 장치를 산을 위해서 김득중 후보에게 세월호 문제는 쌍차와 닮은 꼴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정치권은 그때뿐이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참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은 너무나 바쁘게 노동에 고되게 피땀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늘 이렇게 바쁘게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세상, 그 세상 안에
이렇게 생명도 함부로 하면서 세월호 속의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면서까지 그들은 착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살 앞에 침묵하는 여당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야당에 대한 불신은 김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노동자의 공공재해 어떤 문제로 산재의 죽음이나 아니면 자살과 타살의 이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세월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 이게 사회적 타살 문제를 어떻게 할까냐. 강력한 뭔가 야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소수든 많든 이것을 떠나서 일단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고 그런 얘기들을 속 시원하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난 후 많은 시민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자금 1억 5천만 원도 1,500명 시민들의 십시 일반으로 마련했습니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정치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동자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정치에 녹아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 노동자도 정치에 참여해야지 자기네들의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성원도 해주시고 또 지지도 한다 이게 해주신 분이 예전보다는 많아요. 처음보다는. 하지만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다른 후보들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은 당대표들의 지원 유세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여기 이 친구한테 맡겨주시고 이쪽으로 좀 뒤로 좀 해주세요. 한 명 해주세요, 2번으로. 김 후보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뭐 언론이 다 보면 그렇잖아요. 중앙 언론이나 다 시민은 끝발이는 데는 다 권력이 있는데 끝발이는 데로 다 가잖아요. 사실은 또 한편으로 나는 이 양당 정치에서 사실 무소속 노동자 후보가 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대는 없죠. 선거운동 중 김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자격으로 자신이 일하고 내쫓겼던 쌍용차 공장 내부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5년 만이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 뭐 국회의원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잊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잊고 갔습니다. 그냥 옛 동료를 만나는. 그래서 그것이 다른 공간이 아니라 시내 어느 술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했던 우리 동료들이 함께 일했던 그 공간에서 만난다는 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 정도로다가 상당히 좀 그랬어요. 그것이 제가 느꼈던 것처럼 공장 안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봐요. 특히나 좀 내가 일했던 현장 그쪽에서는 정말 또 남다른 저기도 있었고 되게 반갑게 얘기했고 많은 다수가 빨리 여기 와서 이제 일해 같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여기서 일해야 된다. 지금 좀 그동안에 바깥에 있으면서 좀 서먹서먹한 그런 게 있었는데 공장 안에 이렇게 후보로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서로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 김득중 후보는 쌍용차 평택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 진보단의 노동자 후보 김득중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득중 후보는 결국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해고자 출신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만큼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쌍용차 문제를 해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처럼 당당하게 나설 거다 이런 희망을 가졌던 그런 계기였다고 보입니다. 제가 제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역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처럼 많은 시민들 중에는
아 정말 본인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하는 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그것을 충분하게 들어주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이번 선거 공간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딱 요 정도야. 현재 전 세계의 기성 언론이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로 지나친 상업주의와 정파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 비당파, 독립 언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는 이런 움직임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창간 7년 만에 프랑스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매체로 부상한 메디아파르의 설립자 에드위 플레넬을 김용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À qui appartient votre journal? À ceux qui le possèdent? À ceux qui diffusent leur publicité? À ceux qui défendent leurs intérêts? Ou à ceux qui le lisent? Mediapart. Seuls nos lecteurs peuvent nous acheter. Abonnez-vous. 지난 7일 초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국내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구금돼 조사받은 이 초유의 스캔들은 바로 소규모 독립 매체 메디아파르의 탐사 보도로 촉발된 것입니다. We got to fight during the Sarkozy's presidency. And that's not finished because we think it's a big corruption affair, big dark money, big illegal financial. It's just a story until today. 메디아파르 대표인 에드위 플레넬은 세계적 권위지 르몽드의 편집국장을 8년간 역임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탐사 언론인입니다. 그에게 메디아파르를 만든 배경을 물었습니다. Mediapart is the fruit of two crises. An industrial, commercial, editorial crisis of all the press and everywhere in the world. Because of the digital revolution. The second one is a French one, a crisis for journalism, for independence of journalism. In all the media system in France, we got in the past two daily newspapers, Le Monde and Libération, which were independent, which were controlled by the journalists. And that's end. I quit Le Monde. It's okay for you. 르몽드를 나온 플레넬은 동료들과 함께 2008년 온라인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만들고 미디어와 참여를 뜻하는 메디아파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30대 전후의 젊은 기자들도 뽑았습니다. There was many candidates, but all the people come we came in Mediapart, they accept to take their risk. To fight for their freedom, for their independence. And that's a very important point. You must be open here. You must be, there is no hierarchy. But each journalist must be responsible of his own work. And that's need a big, to be strong, to be really free, and to create a new way. 플레넬은 르몽드 시절부터 기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소속 회사가 아니라 기사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I told to the journalists in Le Monde, they were really proud to be in Le Monde. Okay, I am in Le Monde, big, very well known, and so on. I told, okay, you are in Le Monde, but you must prove it each day by your information. And your information must be original, must be surprising, and they must be not for the power, for the people.
노련함과 젊은 패기가 절묘하게 결합된 뉴스룸. 메디아파르는 장관 2년 만인 지난 2010년 프랑스를 뒤흔드는 특종을 터뜨립니다. 그 주역은 30살의 젊은 기자 파브리스 아르피였습니다. 화장품 재벌 로레알의 상속녀 베탕쿠르와 재산 관리인의 대화를 도청한 녹음 테이프를 입수해 그녀가 사르코지 등 정관계 거물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뿌린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메디아파르는 2년 뒤 다시 현직 대통령의 메가톤급 비리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의 카다피로부터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700억가량의 대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집요한 권력 감시. 메디아파르는 스스로를 전투적이라고 규정합니다.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이 기사는 사르코지 재선 실패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Sarkozy's people, they say we are fascist and also we are Trotskyist. When you publish very disturbing information, you must accept that they will be campaign against you. And okay, it's not my comment. It's not good to calumny journalists to say I am not a fascist. I am not Trotskyism. It's a very old story. You know, fact in box. See, to accept. You must accept to. Okay, you must be strong. 사실 플레넬에게 이 같은 공격은 익숙한 일입니다. 그는 1985년 국제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의 탐사선이 폭발해 침몰한 사건의 배후에 프랑스 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해 국방장관의 사임을 이끌었습니다. 젊은 시절 권력의 음모와 비리를 수없이 들춰낸 바람에 그는 정보기관의 감시와 도청 대상이었습니다. I make many revelations as investigative journalist during 15 years. Myself, the Greenpeace affair, the spying, state spying of the Elysee Palace, the illegal financial of the parties. Okay, when I published my first stories during the 1980s, there was a, at this time I was a KGB agent for the power. 소련 KGB 첩자로 매도됐다가 미국 CIA 앞잡이로 몰리기도 하는 신세. 플레넬은 이것이 권력을 감시하는 탐사 기자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 사회당이 정권을 잡자 메디아파르는 사회당을 편드는 정파적 매체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When Sarkozy quits the power and Mr. Hollande was elected, people say Mediapart. That was Sarkozy against Sarkozy. You are not independent because you wanted that there is you want that the presidency change. You are involved that and you will not be independent. 그러나 이런 비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가 곧 드러났습니다. 올랑드 정권의 첫 재무장관 제롬 카유작의 비리가 메디아파르의 취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I was curious about this minister. I don't understand some decision. And we discuss and I say, I heard something about his other works as a doctor in medicine. Rumors. It was not facts. And we decide, okay, we will investigate. And we begin during 4 months. And we work, and Fabrice Arfi, 2 months, during 2 months, finally he heard that there is this Swiss illegal banking account. And okay, Swiss bank, okay, it's the Treasury Ministry, and illegal account in Switzerland, it's a big story. 메디아파르는 재무장관이 해외 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은닉하고 탈세를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올랑드 정권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주류 언론도 정부 편에서 메디아파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real problem
a very sad situation. It's not this campaign by the politics or economics power world. The sad situation is when the media system is against you. And you must reply. You must go to the media, say, no, it's communication. We got information. That's manipulation. We got information. And you must be strong. Strong and quiet. And smile. Smile. 메디아파로의 끈질긴 취재 끝에 결국 카위작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퇴하게 됩니다. And the Cavizac case was a very, very strong moment because we had proof at this moment that we are independent, even if it is the left. During 3 months, during the Cavizac case, Mediapart was fighting against all the media system. But all they say, oh, Mediapart, it's not serious. Okay. It was really a fight because we were very, well, it's a little story. And finally we win. 사회당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지방선거 등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가위작 추적 보도로 메디아파로는 어느 정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립 탐사 보도 매체라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메디아파로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놀라운 특종의 연속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달에 9유로 또는 1년에 90유로의 구독료를 내는 유료 독자만 기사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도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s a newspaper without book. Paper and also without borders, like on in the digital world. It's also a participative media and so on. We say information, good information, independent information, quality information is not free. And we say to the people, we don't take advertising, we don't take state money, we don't take industrial money. We need your money. And when we say, that was my conviction, my first conviction. But we were the first to try this solution. And all the people at this time say, they are mad. It's never work. And finally, it's work. 'Exclusivity of our information.' At the age of internet, you don't need to repeat all the information that the people got free. You must give them information about politics, about international, about economics, about culture, that's really new. New by investigation, by analysis, by all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And not only independence, but also quality. Quality. And that's the reason of our success. When we don't have a big story, there is a regular. And there is a regular, and when there is a scoop, it's like that. And after, the people stay because they discover a new sort of information. 메디아파로의 현재 유료 독자는 9만여 명. 올해 안에 1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설립된 지 7년. 직원 50명의 소규모 인터넷 언론임을 감안하면 기적같은 일입니다. 플레넬은 저널리즘은 진실 추구이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We must fight for our job. Not only for our job, for the value of our production. Why? Because it's a democratic matters. Democracy, it's not only comment. It's not only freedom of expression. The real question is to be sure of what is true
in our reality, in our present, in our past. 그리고 탐사 저널리즘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보다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Our job is to publish information that powers don't want to be on the public place. That's to find information that people don't know. That's our story. And that's our democratic challenge. You know, for me, investigative journalism is journalism. Journalists must, if you only repeat communication, repeat press conference, power communiques, and so on, it's not our our job. Our first job is to reveal new realities that create movements, that create reflections, that create debates, and that create what is hope of in democracy. 어떠한 진영이나 이해관계도 치우치지 않는 독립언론 메디아파르. 세상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저널리즘의 힘입니다. 뉴스타파 김용진입니다. 제2의 국정원 협조자가 체포됨으로써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협조자는 가장 중요한 위조 문서인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국정원 직원에 전달했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이 명시적으로 위조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드러나면 이번 사건의 윤곽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증거 조작이 아니라 허위 자백 강요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이 유성 씨 여동생 유가려 씨를 강압해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았고 그 말 안 되는 자백에 증거를 꿰맞추기 위해서 사진 증거도 조작하고 마침내 중국 공문서들까지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합신센터는 수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허위 자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담당 검사들마저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만큼 국회는 힘을 모아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